제가 번 수익금의 한 60%는 거짓 인건비예요. 아, 그런 거짓 인건비로 나가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. 빚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런저런 성민 군하고 한 지붕에 살고 싶다고 박혜민 씨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같이 살고 있는 거죠? 어떻게? 그럼요, 당연히 예. 같이 있고 우리 둘 다 바쁘니까 이제 동생을 케어를 케어. 하죠. 이제. 이제 큰 아들도 합류해서 같이 살고 아이고. 있고 아이들 이제. 성재죠? 네. 성재도 이제 한창 돈 들어갈 때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뭘 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나 부담은 없냐고요. 그런 게 있어? 그런 거는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저희는 뭐 그 좀 남들 보기에는 뭐 자만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은 저희는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열심히 한 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있잖아요. 본인들이 또 충분히 능력 되면은 지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. 그건 지금 저 걱정하네요, 걔네들은. 저희가 그 제가 한창 이제 그 모 브랜드의 마케팅 마케터로 일하고 있을 때 뮤지컬 제작을 이제 따로 하면서 좀 이게 힘들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저 형제 막 태어나서 형제 갓난아기일 때 갓난아기였고 오고 갈 집도 없었고. 뭐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그 당시 그렇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조그마한 트럭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세 식구 그냥 또 그거 타고 뭐 대출도 팔면서 그냥 방 가고 다녀도 뭐 그게 굳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지금도 저희가 뭐 잘못되면 뭐 사 이렇게 팔로 다니면 안 사주시겠어요? 그게 사실 그. 박혜민 씨 외모복으로는 막 화려하실 것 같고 그런 거 그죠? 그런 거 막 투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. 먼저 살던 집도 가니까 지하실 내려갈까 천장이 이만큼 주저앉았더라고요. 좋다고 그러면 또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집을. 그래도 그렇죠.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. 여기 천장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이러면서 네. 털털한 게 있어요. 박혜민 씨의 매력이에요. 그런 네. 게 그렇죠. 예. 두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뭐 언제든 아 뭐 돈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 그렇게 네. 합니다만 혹시 자제분들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자제분 막내만 그래도 그지 큰아들 같은 경우는 큰아들이 이제 투자 좀 그만해 거꾸로 해요. 어? 저희 큰아들은 이제 다 커서 훌륭하게 자라줘서 또 명문대에 또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고 하고 있어서 참 고맙죠. 그렇게 잘 커져서 그래서 지금은 같이 편하게 자기가 와서 저희 집이 그 자기 집이니까요. 같이 있고 학교 다녔다가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도 되게 좋아요.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큰아들은 오히려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요. 역시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라. 근데 거꾸로 작은 아들이 자꾸 뭐 빚이 늘었네 그러면 나중에 나 뭐 물려줄 거니? 지금 몇 살 몇 살이죠? 지금 성민이가 26이고요. 성재가 14이고요. 아유 성재도 14살이었네. 걔는 많이 걱정이 많네. 우리 작은 놈이 좀 걱정이 많아요.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상환 통보가 오고 그러면 자기가 걱정하라고 머리 맞고 있고. 아유, 근데 성민이하고 아빠하고 그럼 나이 차이가 별로 그닥 많이 안 나서 아빠보다는 뭐 삼촌 같고 또 그런 거 그렇죠. 같아요. 막내 삼촌 같고 예, 뭐. 예, 막내 삼촌 같은 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성민이하고 저하고 17살 차이 통화하지만 또 다른 또 기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 단어는 여자 얘기죠. 어머 여자에 대해서 두 사람이 너무나도 여자 얘기를 여자 얘기를 그렇게 둘 사이입니다. 네. 아니 무슨 궁금하네. 아니, 무슨 네, 여자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 아빠한테 얘기는. 배워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그 큰 아들을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이제 많이 놀지를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이 이제서야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. 혹시나 제가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이상한 데로 빠질까 봐 제가 계속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있는 거죠. 그 여자를 내가 너도 보다시피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예, 예.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예.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성민 씨가 굉장히 의젓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예 저희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이럴 때 성민이가 이제 집에서 정리를 하죠. 이제 저희 작은 애들 테이크케어도 하고 이렇게 쓱 이제는 분위기를 잘 알아요.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 다시 만들어줘요. 둘이서 아직도 이제 하여튼 저희 막내 아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큰 아들이 또 그 역할을 그러네 이제 아주 성년의 아들이 있으니까
사실 부부싸움도 집에서 하더라도 이제 힘조절 하셔야겠어요. 그죠? 큰 소리로 이건 잘못해 눈치 좀 보이겠어요. 요즘은 조심하고. 조금만 이제 그냥 의견 다툼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. 둘 다 다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파이팅 넘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커져. 아들이 와서 둘째가 싸우는 거야?